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 조사는 5월 중순 한진과 현대그룹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총수 오너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 EMT의 사옥.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조사관 10여 명은 이곳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의 서영 ENT 지분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 ENT는 생맥주를 담는 통과 냉각기 같은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하이트진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비상장사입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14.69%와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 58.44%, 차남재용 씨 21.62%, 박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 산업 회장 5.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506억 원의 40%인 203억 원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매출액이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20%를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매출액 중 96%와 97%가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단순 실태 점검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 ENT가 그룹의 3세 승계 구도의 정점에 서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세간의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는 표정입니다. 지난 2008년 박문덕 회장은 장남 박태영 전무와 차남인 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서영 ENT에 계열사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를 증여했다가 꼼수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242억 원과 85억 원의 증여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하이트진로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등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서영 ENT뿐이라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 점검 차원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그동안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내부 거래를 통해 2, 3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기업의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증여세를 포탈하고 부의 집중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공정위 조사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